망고 패션 오렌지 블렌디드 이걸 시켰습니다. 원래 딸기 맛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시즌 메뉴라서 이제 끝났대요. 단종돼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저 오늘 바지 진짜 귀여운 거 입거든요. 곰돌이. 곰돌이 바지 입었습니다. 저는 지금 도자기 공방에 왔어요. 오늘 물레로 도자기를 예쁘게 나만의 접시와 컵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뜨끔 기대된다. 지금 디자인 중.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납작. 완전 납작한 접시에다가 점 찍은 거. 감자 아니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진짜 이렇게 검정색으로만 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색깔을 넣을지. 근데 여러 가지를 하면 좋을 것 같단 말이지. 뭔가 더 이쁠 것 같아. 여기도 저는 웬만해서 다 그린 것 같아요. 요거는 컵이고? 네. 또 얘는 그릇이고 이거 위에 건 뭐예요? 이거 완전 납작한 감자예요. 완전 납작한 접시인데. 아, 약간 플레이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림을 꽤 잘 그렸네. 내 그림. 저런 네. 선생님께서 대학생 때 만드셨다는 네. 저런 거는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얀색 저거요? 네. 저건 참. 5년 정도 하셨는데. 아, 너무 예뻐요. 이거 훔쳐가고 싶다. 어, 안 돼요. 오, 너무 부드러워. 네, 가운데 구멍 뚫어주실 거예요? 그렇죠. 두 손으로 이제 손톱 부분으로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점점. 그렇죠. 뻑뻑하시면 한 손 떼시고 물 묻혀주세요. 이렇게 어떡하죠? 다시 이렇게 모아서 네. 위로 이렇게 쭉 올려서 아니 손바닥으로 네 이거 살짝 멈춰서 아 네 멈추셔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좋아요? 네 확실해요? 이거 뿌리는 거 이제 방법 네. 알려드릴게요. 손톱에다가 물감을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꿀밤 먹이듯이 아 여기 멀리서 너무 가까이서 네. 하시다가 이렇게 흩으시니까 살짝 이 정도 아 짜잔. 네. 저 조금 이따가 이렇게 할 거라서. 아, 너무 이쁘죠? 이거 채색 먼저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채색. 곰팡이 핀 거 아니야? 이제 굳어지면은 이런 색깔로 변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 요번에 만든 컵 그리고 밥그릇 아 국그릇 그리고 이게 밥그릇입니다. 밥그릇은 다이어트인데 국그릇은 사실 여기다가 밥을 먹고 반찬이에요. 너무 예뻐요. 너무 기대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9월 8일입니다. 9월 8일인데 제가 오늘은 드디어 백신을 맞게 됐어요.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 백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화이나 뭐야?
네, 모더나가 아니라 화이자 백신을 맞을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백신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겁이 나는데 제발 별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와서 편집도 해야 되고 내일 촬영도 있어서 가야 되는데 잘할 수 있겠죠? 백신 맞으러 출발할게요. 갑시다. 고. 예진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생제 세포 알러지가 있어서 적어야 제가 약물 알러지가 있거든요. 네, 제가 항생제 세포 알러지 알러지 있으세요? 예, 한번 쇼크를 예. 받은 적이 있어서 쇼크까지? 네, 예. 상관없는 건가요? 아, 그래도 제 좀 근기는 아닙니다. 또 좀 더 올리셔야 돼요. 더 올려요? 이게 뭐 밑에 맞으면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 집중하면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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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15분만 계시다 가시고. 네. 네. 2차는 2차 날 때 맡아서 네. 먼저 나오시면 됩니다. 화이자였죠, 제가. 예, 예. 화이자 0.3cc입니다. 네, 화이자 0.3cc. 네, 네. 네, 여러분, 저는 방금 전에 화이자 1차 백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병원에서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뭐 주사가 바늘이 크거나 이러지도 않아서 아프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주사 맞은 느낌이었고 지금 아직까지의 느낌은 뭐가 없어요. 네. 저 이거 혹시 접종 후에 네.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어떤... 아, 네. 혹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약 같은 거 어떻게 네. 해야 되죠? 만약에 뭐 머리 아프고 이러면 타이레놀 드시면 한 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신 맞고 카페 가서 오늘 편집 좀 하다가 집 들어와서 쉬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백신 맞은 지 한 7시간 반 정도 지났더라고요. 제가 오른팔에 맞았잖아요. 오른팔에 맞으니까 지금 여기 누르면은 좀 아프고 욱신거리면서 아픈 그런 느낌이고 살짝 뭔가 무거워졌어요. 뭔가 좀 뻐근한 느낌? 그 외에는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빵 시켰어요. 원래 이 시간에 뭐 먹으면 안 되는데 백신 맞았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사실 고생이라고 할 건 없지만 어쨌든 빵으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내가 이런 빵도 시켰나?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잘 건데 내일 촬영이 있어가지고 진짜 아프면 안 돼요. 내가 아프면은 모두한테 민폐야. 그래서 저는 9월 달에도 일정이 많고 이래서 그리고 내일 촬영이 있고 이래서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자기 전에 타이레놀을 하나 먹고 자려고 합니다. 한 알만 먹어도 되겠죠? 준비물, 컵, 물 이렇게 물을 따른 다음에 약을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하얘요. 너무 하얘. 사이즈는 이만하고요. 어때요? 저랑 좀 어울리는 것 같나요? 저의 신상 가방이 아니라 약입니다. 왜 이래? 백신 부작용인가? 하나 먹고 자도록 할게요. 아, 물 너무 시원해. 그러면은 오늘 저의 백신 후기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네, 여러분, 저는 오늘이 백신 맞은 지 이틀째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팔이 엄청 무겁고 근육통 생긴 것처럼 좀 잘 안 움직였어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너무 멀쩡하고 그 일어났을 때도 무거운 느낌 외에는 따로 아프거나 뭐 엄청 힘들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서 따로 약을 챙겨 먹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만 저는 가볼게요. 다들 안녕.